화면 왼쪽에 전북현대, 화면 오른쪽에 FC서울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볼 살려냅니다. 정조국 그대로 골키퍼 홍정남 터냈습니다. 오늘 정조국 선수의 몸 상태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네, 박주영 네 명의 선수가 뛰어듭니다. 왼쪽을 봤습니다. 고요한 찔러줍니다. 정조국 홍정남 막아냈습니다. 정조국 선수의 슈팅이 연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편으로 길게 올라갑니다. 놓쳤고요. 살아있습니다. 슛! 막아내고 다시 한번 혼전 상황. 전북이 길게 걷어냈습니다. 위기를 넘기는 전북현대입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렇죠. 서울의 공격입니다. 원거리에서 왼발! 들어갑니다! 굴절이 되면서 골이 터졌습니다. 박주영 선수입니다. 박주영 선수가 결국은 해내고 있습니다. 지금 슈팅도 제가 말린다는 그런 표현에 걸맞게 어떤 그 굴절이 돼가지고 지금 그 골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전북현대 대 FC서울의 전반전 1-0 박주영 선수의 선제골이 터지면서 서울이 앞선 채 종료됐습니다. 후반전 경기 출발합니다. 화면 오른쪽에 전북현대, 화면 왼쪽에 FC서울이 위치합니다. 박스 모서리 부근 찔러줬습니다. 김치우 골대를 때렸습니다. 오른쪽 골파수 다시 한번 슈팅. 골키퍼 홍정남 가슴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스 안쪽으로 볼 투입. 오른쪽 측면 다시 한번 고강민 이어봤습니다. 고강민 땅볼 슛! 골! 2-0 FC서울! 자, 팀의 두 번째 골을 터뜨렸습니다. 앞서서 골포스를 때렸었던 김치우 선수 이번에는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FC서울이 2-0으로 앞서나갑니다. 자, 김치우 선수가 오른발로 골을 집어넣었습니다. 고강민 선수가 저렇게 침투가 됐을 경우에는 지금도 자 찔러줬습니다. 박주영 골! 하지만 업사이드가 손을 댔군요. 제일 부심에 지금 그 기가 좀 늦게 올라갔어요. 예. 박주영 선수도 계속해서 확인을 하면서 경기가 이어졌었는데요. 원정 경기였고요. 자, 애들을 봤습니다. 떨궈서 왼발! 빗나갑니다! 회심의 슈팅이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오른쪽 측면 패스 연결. 박주영 찔렀습니다. 안쪽 들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박주영! 막아냈고요. 박스 안쪽 혼전 상황 걷어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재성 동쪽으로 옮깁니다. 이재성 짧게 주고 이동국! 슛! 역시 이동국! 2-1 한점 추격하는 이동국 선수입니다. 이동국 선수가 결국은 저런 부분에 있어서 저 선수가 K리그를 대표하는 이제는 내려드거든요. 그렇죠. 전북현대 대 FC서울의 대결 치열한 승부 끝에 원정팀 FC서울이 전주성에서 2-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